여기가 요즘 어린 친구들의 헌팅 메카예요, 진짜로. 여보세요? 그 화장실 가다가 아이컨택 했는데 그쪽 방 대상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넘어와. 그럴게. 넘어와. 오늘은 부천, 부평 아니고 부천이다. 마, 부구대장 나선욱과 함께 부천 풀코스를 즐기며 오늘의 주제인 성병에 대해 알아보자. 좋은 자리야, 자. 아, 여기가 이제 이게 부천에 이제 핫한 거리군요, 여기가. 에이, 야, 오신 분이야? 안녕하세요. 아, 형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어디? 들어오셔가지고 어디로? 예. 여기 들어가자 이게. 예. 예. 여기 부천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부천 꽝을 찾으러 왔습니다. 꽝. 부천 꽝이요? 예. 그럼 일단 여기 부천이 오셨으니까 제가 아마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이네. 아니 풀코스라 못해. 예. 예. 일단 부천이 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순서대로. 예. 예. 이동하시겠습니다. 아, 모여있지 마. 뜨죠? 예. 일단 술 마시기 전에 텐션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또 뭐 하는 게 있어요, 또. 예. 예. 가가지고 제가 제대로 한번 놀아드리겠습니다. 아, 또 기대가 되네, 또. 아! 아, 그만! 안 돼! 아, 떨어져, 씨! 아! 오빠들에게 박수 아니, 풀로 모신다며! 아, 일단 저쪽으로 가시면. 네. 거기 가면 바로 떡상할 수 있거든요. 아, 떡상한다고? 예. 저희가 어그로를 좀 끌어야 돼요. 예, 형님, 여기가 피노키오 광장인데요. BJ들이 여기서 제로투를 많이 쳤었어요. 제로투가 뭐지? 내가 솔직히 잘 몰라요. 일단 여기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제 왼쪽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과추형 꽃길만 걷자.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부천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혹시? 자기 부천 사람이라고 설명했을 때 인천 거기 아이가 그러면은 아, 그건 안 돼요. 아, 그래서 이 부평이랑 헷갈려가지고 부천 하면 일단 그쪽은 좀 바닷가 느낌이 있잖아요. 부천은 좀 서울에 붙어 이런 게 부천 약간 성이 맞아야 되는데. 난 딴 소리 하면 안 돼, 진짜. 요즘 몇 살부터 성인이에요, 근데? 공사요. 공사면 올해 딱 20살 아니야? 네. 여기 여자들 온 거예요. 약간 부천만의 특징이 있나요, 다른 데랑? 이쁘고 잘생겼다. 가오가 아직 있어요. 눈은 다른데, 그런 느낌? 이분 좀 되나? 여기 아까 물어보니까 부천 하면, 아, 그 인천 그 동네 하면 되게 열받는다더라고. 네. 그러니까 부평구 다 위에야, 미치야, 절제하게. 옆이죠. 부천은 부평 옆에 있다. 오늘 주제가 성병이에요, 성병. 성병이 뭔지는 알죠? 아직 안 걸려봐가지고. 아직 안 걸려봐. 쉬운 문제 준비해주세요, 그냥. 자, 남성이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 것은 여성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다. OX. 자, 3초 드리겠습니다. 50대 50. 하나, 둘, 오오. 셋. 봐봐, HPV 백신은 남성에게 발생하는 구인두암, 항문암, 음경암 등등 예방하기 위해서 남자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했어요. 자, 갑시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룸으로 이동해가지고 김미란 좀 얘기 좀 하려고. 그게 뭐 재밌는 게 있습니까, 여기? 아, 그거 재밌죠. 전화데이트 해야죠. 전화데이트요? 네. 누구랑? 아버지도 알아요. 이 데리고 가지 말까요, 그냥? 데려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룸은 저희끼리 좀 긴밀하게 좀. 가서 네. 퇴근하세요, 그냥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카카오 택시 불러드릴게요. 하고 가세요. 네. 아니, 이게 자기가 말하는 거기. 그렇죠, 여기가. 이게 룸이라고. 예, 예, 룸이죠, 진짜로. 여기가 요즘 어린 친구들의 헌팅 메카예요, 진짜로. 여기 장점은 일단은 전화로 일단 여자를 꼬실 수 있는 거. 굳이 저희가 가서 어필을 안 해도 된다는 점. 예, 형님이랑 또 좋은 자리 하기 위해서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왁경들하고. 예, 술 지구려. 와. 김진. 아유, 또 기대되네, 또. 와. 감사합니다, 형님. 먼저 먹겠습니다. 와. 에이. 술 깨죠, 살짝. 당연히 깨지. 미랑 마시는데. 예쁘기도 하고 약간 진짜 우리 과일주 같은 느낌이 나네. 예. 감사합니다. 어, 뜨겁네요. 어? 잠시만, 어떻게 되시는 분이지? 어, 저는 여기 매장 사장입니다. 아, 사장이에요? 네네. 자, 혹시 뭐 인터뷰. 네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예,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부천 손님들 대부분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특징을 간단하게, 남자 특징, 여자 특징.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기왕성이라는 단어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낯가림이 전혀 없고 도전 정신 너무 강하고. 복싱에 대한 도전 정신. 맞습니다. 헌팅에, 헌팅에 대한. 여성 손님들은 이제 거절 잘하시고. 뭐야 그러면 뭐 앞뒤 안 맞잖아. 여기 룸 술집이잖아요. 아, 밖에서도 안 보이고 하니까 여기서 3-4시 정도 되면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뽀뽀도 좀 하고 약간 네, 구역 탐색도 좀 하고 약간 한다는. 사장님은 그 남자들이 갖춰야 될 바왕 조건 어떤 게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묵묵하게 그런 얘기 나오면 그냥 피식 한번 웃어주고. 그래서 말이 없다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도 되게 저는 말을 안 해요. 저도요. 저도 그럼 제 목소리 몰라 이제. 저는 그냥 얼굴로 얘기해요. 피식. 근데 오늘 우리의 주제가 성병이에요. 성병 준비됐습니까? 자, 방광의 무균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게 주관식인가요? 객관식인가요? 처음부터 이게 방광이 뭐 하는 기관이에요? 힌트 좀 드리자. 방광. 아, 뭐 정자를 생성할 수도 있고. 방광. 아니 소변을 그치. 저장하는. 그렇죠. 그러면 무균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면 어떤 걸까요? 자, 정답을 만들어 보자 한번. 일단 소변을 배출을 계속 잘 시켜줘야 된다. 확실합니까? 근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오! 아, 소변 얘기. 오! 방광염 증상이 있을 때 여자들 같은 경우에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보라는 게 있거든요. 여성들의 감기라고 불리면 이 질병으로 외래 진료한 인원만 150만 명에 달할 만큼 흔한 여성 질병은? 와 이거 쉽다! 두 글자예요? 다섯 글자예요? 아 이거 힌트 줘도 되나 이거는? 두 글자 다섯 글자 그것만 얘기해. 본인이 생각나는 걸 딱 간단하게 말해. 자 3초 시간 드릴게요. 하나! 질염! 질염 맞습니까? 네네. 정답 보여주시죠. 이야! 오 잘한다 근데. 근데 여러 가지 염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균성, 그다음 트리코모나스 질염도 있고 그런 등등의 병이 있는데 이런 걸 다 통틀어 가지고 질염이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들어보셨죠? 네네. 잘 생각해서 해야 돼 이거. 하나, 둘, 셋. 3번. 15세에서 17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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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이야!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동네 가운데 10안으로 불러가지고 하면 그 동선 하면 하잖아. 그럼 본인이 나온 선물로 하는 거야. 과 3으로 가겠습니다. 과 3. 과 3. 과 3. 하나, 둘, 셋. 오! 50원씩 TV! 아, 그림 주신 거. 진짜 드림. 진짜 드립니다.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냥 좀 찍은 것도 있는데 조금씩 그냥 들었던 그런 걸 좀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지식이 많다는 거는 그래도 본인 몸을 방어할 수 있는 첫걸음이 첫걸음. 아,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야, 와, 야. 와,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식사 그만하시고 이제 할 거 해야죠. 뭐? 전화 한번 해야죠. 화이팅. 아이 전화 뭐 전화 어디 다른 방 혹시 또 그거 하려고 제가 아까 화장실 갔다 오면서 스킨 했거든요. 제 두 명. 야 나는 우리 집에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잖아. 그래서 네. 나는 여보세요? 거의 두 명이잖아. 아니 아까 뭐 화장실 가다가 아이콘택 했는데 아이고 수명 여기로 와. 오빠가 술 사줄게. 야, 소리 치는 거 봐. 너 그쪽 방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넘어와. 그럴게. 존나 카리스마 있어. 무심하게 끊어줘야 돼. 아니. 넘어오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 애들 화장하고 세팅하고 오니까. 아, 넘어와. 건방지지도 않으면서 약간의 뭐가 박력 있어 보인다. 넘어와. 아, 어, 안녕하세요. 우와. 한잔 하셨나요 두 분? 네. 여기 약간 발그스름하네 약간. 주량이 지지는데 주량. 주량이요? 몇 병 같아요? 지금 헌팅하는 거야? 아까 보니까 술병도 많고 술도 좀 먹었던 거야. 그게 8병 깔아놓고 먹고 술을 깔아놓고 먹던데? 대박이다. 오늘 전화 소자 몇 번 받았다? 솔직하게. 전화요? 왜 저래? 팅컸어요 아니면? 아 팅컸죠. 왜? 진지한 얘기 해야 되니까. 그 헌팅하러 온 게 아니어가지고. 진짜로 그거 왜 안 돼요? 여기요? 그냥 진짜 진지한 대화하려고. 아, 그럼 술집 많잖아 그러면. 아니 뭐 치킨집에서 해도 되는데 왜 여기서 그래. 진지한 얘기를 하냐. 룸까지 잡아가지고. 무슨 진지한 얘기? 제일 궁금하다. 무슨 얘기 진짜? 친구 한 명 이직을 해가지고. 좀 만들어줘. 좀 제대로 만들어줘. 뭐 이직이냐. 차라리 친구가 뭐 월북을 했다라 그냥. 아니 제가 부천역에 오면 꼭 여기는 가봐라 하는 데가. 여기 말고. 호비라고 맥주집이 있거든요. 거기는 좀 조용하니
좀 놀만한 거. 조용하니 괜찮은 집인데 굳이 여기 왜 왔을까? 지금 거기서 진지한 얘기 하는데. 진지한 얘기를 조용하고 괜찮은 집을 그러니까. 지가 집으로 홈이라 말을 하면서 여기 왔잖아. 굳이 왜 왔냐고. 솔직하게 마음 안 가지고 요만큼만 그래도 부킹이 되고 합석이 되면 요만큼. 솔직히 말해봐. 있다 없다. 비싸 비싸. 비싸. 퀴즈를 세 개를 낼 텐데 네. 자 열심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퀴즈 준비됐나요? 문제입니다. 질염이 생길 조건이 아닌 것이 됐죠. 5번 같은데? 5번! 5번! 자 정답 보여주세요. 와! 대변을 당연히 앞에서 닦으면 똥 실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한 거. 그다음에 청결제 비누 같은 거는 너무 질 많이 하면 질 안에 상재균들이 있거든. 걔들 없어질 수도 있고 당연히 저전수건 세균 잘 크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의 그렇죠, 그렇죠. 문제일 수 있는데 뭐 콘돔은 뒤집어 끼든 바로 끼든 피임에 약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게 질염과 관계되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남성의 경우 성병 예방을 위해 소변 누기 전에 하면 좋은 행동은? 주관식인가요? 네. 근데 내가 남자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남자만 알고 여자가 여자만 안다면 안 되지. 소변 누기 전에 하면 좋은 행동이에요. 좋은 행동이에요. 식기? 와! 와! 대박! 의외로 간단한 거였네. 라스트 문제 준비됐나요? 보여주세요. 야 이거 주관식입니까? 객관식? 객관식? 근데 이거 다 말아요. 어? 진짜? 네. 이게 객관식인데 그럼 여기서 주관식으로 맞추면 상품 두 배예요. 걸려 가면. 오 진짜? 오 뭐야? 가봅시다. 주관씨 네. 자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5 아예 그 연령대라서 4 중학생 나이 3 10 2 15살에서 17살 정답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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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니야? 야! 제가 평소에 진짜 부천 홍이 박사라고 홍이 박사 진짜 짱 박사라고 대박 짱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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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둘 하나 둘 와 55G TV네 오빠도 55G 대박이다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씨 젠장 야 내가 다 왔어 와 대박이다 진짜 이만큼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어디다 쓰라고 이거를 와 짬밥 너무 좋겠다 아니, 너무 대박이다 진짜로 부천 꽝이 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쓸게요 기분 좋다 형님 오늘 부천 풀코스 어떠셨어요? 유명합니다. 꽝이 이렇게 탄생됐다는 자체가 난 또 즐거우니까 상당히 만족했다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시죠 형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동네 꽝 구독 넘어와 좋은 대안이 하자 차 누군 놈인가 얘 거의 딜러예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술 지구력을 높이기 위해 LS바이오에서 학계수를 드립니다.